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반복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 think죠. 그 다음엔 그걸 제가 일단 되면 그걸 가지고 제가 놓을 수 있어요. 응용도 좀 해보고 뭐 또 조금 다른 문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러 됐다 해서 이제 진짜로 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한데 오, 행복한 순간은 사실 굉장히 순간이죠. 또 돌아가죠.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하면 또 이렇게 그런 그 반복. 근데 이런 반복이 사실 뭐 수학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연구가 다 있고 모든 회사에서 일도 다 이렇게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순간에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저기서 자꾸 저한테 눈치를 주세요.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리스인의 삶에 가장 좋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삶이란 아름다움, 진리, 공의, 놀기, 사랑으로 차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인의 행복한 삶의 정의예요. 여러분 대답하시죠? 네? 그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강연 들려주신 고기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재미있고 열띤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수학 강연에 방탄소년단도 등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방탄소년단 팬이신가요? 팬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정말 그 공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할 수 이렇게 힘이 있구나. 아마 좀 방탄소년단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좋아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학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패널 토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2부 패널 토의를 이끌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주실 강원대 강순희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신 고계원 교수님입니다. 네, 먼저 두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고계원 교수님께서는 사실 강연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동력학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동력학 중에서도 뭐 세부 분야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부 분야로는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시나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엘고대기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에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한 연구인데 거기다가 어떤 그 해석적인 그 구조를 주고 그러니까 확률 같은 그런 구조를 주고 그게 어떻게 변해가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엔트로피는 그 쉐난이 그 정보 과학에서 도입한 거기에다 도입한 엔트로피거든요. 그 엔트로피가 0인 체계 그거 얼마나 그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계원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프린스턴 고든 연구소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뭐 과학계에서 아주 세계적인 곳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한 거의 굉장히 그 90년 거의 90년 정도 된 연구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설계한 그 반 노이만이 있었던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 물리 또 수학 그다음에 그 사회과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론 과학의 메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거기 가면 굉장히 제가 좀 사진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한적해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그 거기서 제가 봤으니까 그 치열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의 기부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정부에서 세운 건 아니고요. 혹시 지금 그 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과학자도 있나요? 아, 지금 또 그 굉장히 젊은 허준이 박사라고 그 수학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받은 그 저기는 굉장히 특별한 5년짜리 조합을 받으셨는데요. 그거를 여태까지 받으신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역사상으로. 근데 지금 한 분 계신데 지금 한국 허준이 박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죠. 그분의 수학을. 자, 그럼 이어서 강순희 교수님의 연구 분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강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야 연구를 하시나요? 네, 오늘 고경훈 교수님 강연해 주신 그 강연 제목이 생활 속의 수다였고 이번 이제 봄의 카오스 재단 강연 제목이 아마 모든 것의 수단데 거기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수잖아요. 예,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론하고 있습니다. 수론이요? 예. 조금 그 익숙치 않은 대중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론하면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의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대로 정수들은 소수의 이제 고비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들도 많이 연구하고 어떤 정수는 뭐 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지는데 또 어떤 수는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 성질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그 두 분의 여성 수학자와 함께 수학에 관한 편안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수학 천재, 재능일까, 노력일까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듯이 푸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친구를 보면 좀 얄밉기도 하고 역시 수학은 좀 타고나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게 과연 재능 때문일지 노력 때문일지 궁금한데요. 교수님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재능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수학적 재능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수학적 재능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계산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상상력은 제가 이제 뭐 인지과학자라든지 뇌과학자라든지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좀 타고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꿈 안에 꿈이 있고 꿈 안에 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거 나오고 난 뒤에는 좀 아류가 많긴 하지만 그게 처음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영화로 그래픽을 만드는 그 과정이랑 이런 게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 와, 저 작가하고 감독은 어떤 상상력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고경생 강연 중에 그 집합론의 창시자인 칸토르가 무한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무한이 크기가 같나? 근데 크기가 같은지 어떻게 하지? 1대1 대응으로 한번 세보자. 세봤더니 어라? 유리수랑 실수랑 1대1 대응이 안 되네. 그렇다면 실수는 유리수보다 큰 무한이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집합의 크기에도 하이어라키가 있다. 그러니까 인셉션이라는 그 감독이 그런 걸 만들기 훨씬 전에 이미 이제 칸토르는 거의 인셉션을 능가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건 좀 재능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힐버트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갔더니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 그 친구가 이제 시인을 하겠다고 이제 수학을 그만둔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네. 걔가 수학하기에는 상상력이 좀 부족해. 그랬다고. 그래서 아마 다들 수학하시는 분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노력이라는 답변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단호하게 재능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예, 아, 저는 재능하고 노력하고 둘 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수학자 중에 정말 노력이 없는 수학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거에 많은 부분은 저는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 아주 그 저기한 수학자까지는 못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한국적인 사고 저기에서 환경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수학 정도는 다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그 정도까지는. 예, 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비록 재능일지라도 이게 과연 선천적 재능일지 후천적 재능일지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국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재능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좀 변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말한 그 상상력의 그 재능, 그러니까 재능의 단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아마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한테 필요한 재능인 것 같고, 우리 중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수학은 이제 그렇게 많은 상상력을 필요하거나 같지는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지 않을까, 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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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아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러서 모든 사람이 다 길러진 위대한 수학자가 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말하는 그냥 수학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좋은 대학 간다는 수학 그 정도는 다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예, 희망적인 말. 그거는 충분하고요, 사실. 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유명 수학자 중에 노력형 수학자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물을 때 예로 들 만한 수학자로 혹시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재능으로 하면 아까 여기 강연에 나왔던 분들 다 뉴튼, 뽕앙카레, 뭐 또 누구 나왔었죠? 저기 아빌라 둘 그 저기 필드 메달리스트도 나오고 뭐 선생님도 그렇고 다 예 뭐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들은 다 재능이 있는 천재 수학자지 않았을까. 예. 그 저는 제 동료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보고 수학 성적은 나빴지만 수학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들어와서 그 어떤 그 저기 추상적인 어떤 수학을 배우면서 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수학 좋은 수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코넬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스탠퍼드 왔을 때 제가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재능이 정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노력에 의해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못하고 제가 자기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전교에서 두 번째 꼴찌였대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겨우 졸업을 했고 대학을 가서부터 그 수학밖에 자기는 저기 즐기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수학만 했대요. 수학자, 유명 수학자 중에 노력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수학자는 없습니까? 노력을 강조하기보다 유명 수학자들은 다 노력해요. 다 노력을 하겠죠. 네, 그냥 노력이 뭐 그냥 그게 자기 삶의 일부기 때문에 그냥 삶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웬만한 수학자들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수학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수학 쉽다고 하셨는데 잠자는 시간만 빼고 다 계속 수학해야 이렇게 수학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특히 이제 강조하신 분이 그 이제 누구죠? 학문의 즐거움인가요? 히로나카 교수요. 네. 예, 그 선생님께서 필드상을 이제 받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우 자기는 너무 천재가 아니고 완전히 노력형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난 고등학교 때 수학 못했다. 그러신 굉장한 수학자들, 물리학자분들 많잖아요. 전혀 믿지 마세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상대적 수학이 좀 상대적이잖아요. 저 수학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좀 한다 하고 어디 딱 가면 꼭
꼭 이렇게 보수가 거기 딱 있죠. 고수들 중에서도 어디 또 그 다음에 딱 가면 또 이제 넘볼 수 없는 이제 이렇게 넘사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겸손하게 하는 좋은 학문입니다. 예, 사회자로서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끌어내봤지만 노력이라는 답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수학 포기자라고 하죠. 소위 그 수포자 학생들이 좀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수학적 재능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혹시 좀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했던 그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그 저기 뭐 조카나 누구나 이렇게 잘 써먹었는데요.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 다리가 두 개인 짐승하고 다리가 네 개인 짐승이 섞여 있다. 근데 다리 모두가 다섯 마리인데 다리를 세보니까 12개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다리 두 개인 짐승이 몇 개 몇 마리 있냐 이 질문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운 거 연립방정식 생각나시죠 연립방정 근데 이 질문을요 곱하기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익숙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애한테. 그 던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여기 가야 하면 한두 달 걸릴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만으로 여섯, 일곱, 여덟 이런 학생들한테 던지면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학생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가 두 개면 다섯 마리면 아니 다섯 마리인데 다 다리가 두 개면 다리가 열 개 되잖아요. 10개다. 근데 지금 다리가 12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리가 4개인 게 한 마리 있구나. 거기서 2개씩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그림으로 해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치환을 시켜요. 4개를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첫 번째 답이 아 다리 2개인 게 4마리고 다리가 4개인 게 한 마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게 연립방정식 생각이 돼. 그러면 이제 그 해서 이게 한 달쯤 걸릴 수 있어요. 한 달 넘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얘가 어느 정도 그걸 했으면 이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다리가 16개면 어떻게 되냐. 뭐 다리가 12개면 14개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같이 놀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해서 복잡해 조금 해서 합해서 머리가 10개고 머리가 10개고 다리가 26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는데 한 6개월쯤 걸리지 몰라요. 그냥 꼭 그 사람 누가 답을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가끔가다 문제를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고 다시 자극하고 또 생각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자극하고 뭐 한 번쯤 한 문장쯤 주고받고 그다음 끝내고 뭐 제가 할 때는 주로 제가 운전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던졌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한 6개월쯤 되면 이런 게 좀 익숙해져요. 그다음에 하는 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봐요. 다리가 22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모두 다섯 마리 있는데 다리가 두 개인 거 네 개인 거 하고 근데 다리가 22개면 어떻게 되냐. 이거 지금 틀린 문제거든요. 근데 애들은 엄마가 주는 문제라서 그러면 이모나 고모가 주는 문제라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리가 22개를 만드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걸려서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모 틀렸어. 이모가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 저기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인데 다리 수가 13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참 몇 달 생각하면서 애들이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홀수 짝수의 개념이 생겨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 바꾸면 짝수에서 짝수 홀수로 절대로 갈 수 없구나. 홀수로 하면 더 갈. 그러니까 홀수 짝수라는 이름은 뭐 알지 뭐 이름이 없지만 모르지만 그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몇 달을 걸쳐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각 같이 생각하며 생각을 끌고 나가고 뭔가 거기서 자기가 클릭해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문제들을 뭐 한 달 안에 다 하려고 아니면 첫 번째 문제를 뭐 하루와 일주일 만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틀린 거.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도록. 그 저기로. 수학적인 어떤 그 재능을 키우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저는 이런 방법이 참 단순한 문제가 같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틀린 문제 주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수학적 사고를 계속 자극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